안녕. 오늘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요런 골지롱 스커트랑 이 라벤더색 니트에 이 삭스 부츠를 신을 거예요. 이 니트랑 스커트랑 이거 부츠랑 이번에 다 새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모두 다 개시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옥에서 온 마카롱 같다. 카시스베리랑 피넛버터랑 로투스랑 다크 쇼콜라?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먹을래? 어? 어떻게 먹을래? 모르겠어. 뜨겁다 그랬어. 근데 여기 맨날 이 고구마가. 찍었어? 아니, 고구마가 귀여워서. 찍었어? 야, 막 진짜 뜨거워, 여기는. 막 뜨거워. 막 뜨거워. 이게 스프, 아니 고구마 샐러드 같네. 아, 진짜 스프. 맛있어? 진한 감자 스프야, 맞죠? 하나 피치, 하나 파스타. 감사합니다. 아트리치아나. 아니, 스프가 너무 맛있잖아. 내 말이지. 이건 가진가? 가지, 나 가지 좋아해. 진짜 리조또는 치워드릴게요. 스프 접시 치워드려도 될까요? 네. 치워드릴게요. 그래, 이거였어. 네가 그때 그렇게 맛있다 그런 거. 우와. 잘 나와? 구경하다가 니트를 사버렸습니다. 청동 아니야. 근데 이건 잘 산 거야. 아, 그래? 청동으로 샀지만 잘 산 거겠지? 아니야, 가격도 맞아. 맞아? 가격도 비싸지 않고 딱 맞아. 이거야, 러기지택. 어? 러기지택. 아, 이거야? 응. 난 이거 있어, 내 거. 내 거예요. 오, 토토로. 여기는 맨날 뭐가 많을 것 같은데 할 게 없다. 그치? 아, 미친. 하지만 우린 에어팟이 없는걸? 나 에어팟 갖고 싶어 진짜. 에어팟 사세. 인보고. 에어팟 진짜 갖고 싶다. 슬라임이다. 나 아직 미련 못 버렸어, 슬라임. 너? 오늘 병원 들렸다가 상수에 들어가야 돼서 나왔고, 이거 임파선 부은 것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안 깔아낸다고 종합병원 가라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어요. 서울대병원 예약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배가 고파서 빼따방에 사라닭빵 하나 먹으러 왔어요. 케이크랑 커피를 먹으러 왔는데 커피는 마감이 됐다고 케이크밖에 못 시켰습니다. 제가 크래플을 잘라 먹어도 됩니까? 어? 하나씩 말아 먹어야 하는 겁니까? 말아 먹는 게 좋아 나는. 너가 여기에 인스타에 안 올렸어? 이거 왜 버리고 그거 먹고 있어 너? 이거 다 보였어. 응? 맛있는데? 스케이트를 타러 왔습니다. 스케이트. 뭐야? 탈 줄 알잖아? 어? 못 탈 것 같은데? 난 어떡하지? 탈 것 같아. 아, 더워. 야, 흘렸어. 흘린다.
일이 너무 위협적이야. 맞아. 해리포터 맨투맨을 샀어요. 아 뭐야 귀엽다. 고양이.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때? 나는 재료가 몇 개 없네. 나 그냥 오리지널 라면. 오리지널 라면에 차슈랑 간장계란 추가. 매운 건 많이 매울까? 먹어봐. 너 먹어봐. 너 매운 거 잘 먹으니까. 난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어? 먹어보자. 그래 그럼 난 매운 라면 먹어볼래. 오리지널 그대로 먹고 반쯤 먹었을 때 마늘을 마늘짜개로 하나씩 따서 넣어래. 마늘짜개. 우와. 깨를 갈아서 넣어봐. 깨는 넣어봐 여기다. 한두 젓가락 남았을 때 소생강을 같이 먹으래. 오. 다음에 왔을 때는 가장 입에 맞았던 걸로 먹으면 돼. 예쁘다. 이게 매운 거. 이게 오리지널. 야 완전 국물이 뽀얘. 맛있겠다. 말도. 맛있어? 안 뜨거워. 아 그래? 야 냄새가 개매운데? 야 맵다. 진짜 맵다. 근데 김밥게 되는 게 아니라 칼칼해. 어 얼큰 같아. 제가 그 약순명가 뷰티 에디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순명가 경락 마사지를 선택해서 20회인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갑니다. 일단은 작은 얼굴이랑 동안이랑 네. 균형 관리 이렇게 세 가지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원래 오늘 그 상담하는 것부터 경락 받는 것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제 목에 임파선이고 부은 것 때문에 병원 검사 결과 나온 다음에 뭐 마사지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주 색깔이 왜 이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상담만 하고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병원 갔다 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어서 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거 목 초음파 검사하러 병원 가야 돼가지고 나갔다가 병원 갔다가 뭐 왜 이제 왜 아무튼 나갔다가 뭐 하려고 그랬지 오늘? 아 오늘 옷걸이도 사야 되고 그 유니클로 세일한다 그래서 후리스 혹시 있나 한번 보러 갈 거고 그리고 카페에 가서 편집할 수 있으면 편집도 하려고요. 너무 귀여워. 유자야 오늘 갔다 올게. 아니 갔다 온다고 회원님. 깨물지 마시고 갔다 올게. 지금 잘 놀고 있어. 자고. 아니 깨물지 마시고요. 안녕. 지금 검사 다 하고 던킨에 밥 먹으러 왔어요.
보고 나왔는데 굉장히 짜증이 나는 영화군. 진짜. 뭐 먹을 거야, 근데? 모르지. 뭐 먹으려면 카페 거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여기서 오해전? 그게 낫지 않을까? 미정국수? 어, 미정국수 갈까? 어, 미정국수 갈까? 어, 난 좋아. 어, 오랜만에. 미정국수 가면 미정국수 밥도 있지 않나? 국수도 맛있고. 오랜만에 미정국수? 좋아. 진짜 좋아? 응. 미정국수에 왔어요. 인진이 말 대할 거 다 아는 거 나는. 먹어야겠다. 뭐야? 단비국수. 맛있어. 맛있어? 이 맛이야. 이거 빼달라고 그런 거야. 나 이거 안 먹어. 나도 이거. 너 먹을래? 먼저 나도. 아, 내가 한번 먹어.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것 같아요. 오늘 밖에 나가고 있는데 새로 산 치마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데 원피스인데 이게 자꾸 기어 올라가서 오늘 하루 입고 두 번 다시 못 입을 것 같아요. 아, 뜨거. 아. 그거 해줘. 양파. 근데 저번에보다 덜 진한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저번보다? 어. 너 저번에 좀 더 먹지 않았어? 마지막을. 아, 그랬나? 하나 스타필드 물의 맛. 머랭카우치. 머랭카우치가 뭐야? 미쳤나봐. 먹어봐. 내가 먹어봐. 너가 먹어봐. 네가 먹어봐. 소리 뭐야? 이 냄새 이거 맛이야? 바삭바삭해. 얘는 머랭카우치. 맛있다. 근데 따뜻했으면 좋겠다. 왜, 너 뭐 사려고? 너 혹시 필요한 거 있니? 왕떡? 와, 이런 것도 있다. 뭐야? 아! 젠더도 있어. 핑? 그거? 어어. 난 딱히 필요한 게 딱히 없어. 없네, 난 여기. 다이어리 찾으러 갈게. 다이어리를 찾으러 왔는데 샘플이 없네. 날짜형 다이어리. 이렇게 생긴 거. 루미키 뭐 있어? 루미키 다이어리가 없어. 없어? 괜찮은 게. 어. 그래? 근데 야, 루미키 종류가 왜 달라? 뭐 2인 4인 그런 건가? 그런 거. 왜 얘는 보이저? 얘가 클래식이다. 보이저는 뭐야? 모르겠어. 근데 저기 떨어졌어. 할리갈리. 지옥의 게임. 할리갈리. 하나 살까? 갑자기 지금? 응. 우리 집에 놓고 너 올 때만 나가봐. 너랑 나랑 둘이? 어. 야, 너 그거 봐. 너 저거 봤어? 뭐? 여기 몸이 나 몸이. 이리 와, 이리 와. 뭔데 왜? 뭔데 왜? 뭔데 뭐가 왜? 뭔데? 뭐 왜? 어. 오, 짠 귀엽지. 그렇게 해서. 오. 짠 귀엽지. 뭐야? 이거 뭐야? 인형 28,000원이래. 오, 대단. 뭐야? 토르다, 토르. 너무. 너무. 놀리래, 이거? 어. 아니, 되게 놀리래. 돌덩이야, 뭐야? 진짜 차 잃어버릴 뻔했다, 우리. 와. 아. 큰일 났다. 근데 오닥이 되게 딱 끼운다. 삐약. 그러니까 삐약삐약삐약 거린다. 난 소리 쌩하고 울려 퍼질 줄 알았는데 이거 키우는 방법이 있나? 근데 원래 그렇게 딱 키우는 거 아니야?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영상 편집할 거 있어서 편집 좀 하다가 그냥 심심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밖에는 안 나갔는데 리뷰를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화장을 했더니 귀찮네요. 뭐야, 이건 우리 고양이 유자. 너 왜 자다 깨가지고 여기 와 있어? 유자야, 한마디 해봐. 졸려? 카메라를 켠 김에 이 택배를 뜯어봅시다. 뭐야? 이거는 PRPL에서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쿠션이라고. 제 예전에 PRPL 그 쿠션도 써봤었거든요.
그거 아마 제 유튜브에 쿠션 추천 영상인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제가 한동안 진짜 잘 썼는데 이것도 어떨지 궁금하군요. 패키지가 이렇게 PRPL답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세일러문 같은 패키지. 이렇게 생겼어요, 쿠션. 하트페이스 쿠션이래요. 예쁘다. 얘네는 항상 요 퍼프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전에 받았던 거는 쿠션이 아니라 밤 타입이었는데, 아, 얘는 완전 쿠션이구나. 이렇게 하트가 박혀있어요. 진짜로 그 변신할 것 같다잉. 그리고 사실 지금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방콕 여행 갔다 온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또 방콕 갔다 온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기록 일기장처럼 대충 올려놨는데, 다시 들어가서, 근데 사실 방콕 갔다가 왔을 때는 별로 기억이 안 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몸도 안 좋았고, 좀 방콕에서 내가 뭘 하고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블로그에 이렇게 짜잘한 사진들이랑 같이 올려놨는데, 면세점에서 산 거는 그때 얘기했고, 저는 이거 항공권이랑 호텔이랑 같이 예약을 했어요. 11번가에 딜이 떠가지고 방콕 3박 5일 패키지? 그러니까 에어텔 패키지? 해서 떴길래 그걸로 구매를 해가지고 예약을 했고, 그렇게 해서 1인당 35만원? 35만원 조금 넘게 된 것 같아요. 그 호텔은 뭐였냐면 방콕의 이비스 스타일스 스쿤빗 프라카농 호텔인데,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게 그 이비스 스타일스가 지점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에서 프라카농 역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호텔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1박에 하나로 한 5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날은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밤에 도착해서 그냥 편의점에서 물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 주스랑 이런 거 사가지고 대충 마시고 잤어요. 그냥 바로 잤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비스 스타일스 스쿤빗 프라카농 호텔에서 있었는데, 프라카농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이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대요. 한 2년 정도 됐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시설들이 되게 깨끗하고, 벽면에 창문도 크게 하나 있고, 통유리처럼 돼가지고 창문도 크게 하나 있고, 근데 욕조가 없어요. 저는 목욕을 잘 안 해서 상관없는데, 그런 데 가서 기분 내고 싶고, 막 이제 그 뭐냐, 배스밤 이런 거 막 하고 싶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욕조가 없어가지고. 그냥 샤워 부스만 있고, 그리고 샴푸랑 바디워시는 있는데 린스가 없어요. 칫솔도 없었고,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다 있었어요. 드라이기도 있고, 드라이기 당연히 있고, 금고 있고, 커피포트 있고. 저는 그냥, 사실 저는 잠자리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어디 가도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자기 때문에 그냥 딱히 막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호텔 디파짓을 다 알았었는데, 디파짓이 얼마였더라? 디파짓 제가 처음에 이제 찾아보고서 디파짓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구매했던 그 상품에는 디파짓이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뭐 다 말이 달랐어요. 1박에 1000바트다, 아니면은 뭐 몇 박에 몇 바트다, 아니면 3000바트다, 뭐 말이 다 많았는데, 이거 약간 자기 맘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후기 봤는데 어떤 사람은 1박에 1000바트씩 해서 자기 3박 해가지고 3000바트 디파짓 달았다 그랬는데, 저희는 그냥 1000바트 딱 달았거든요. 호텔 7층에 가면은 조식 뷔페가 있고, 그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헬스장도 있고. 근데 막 시설이 큰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거기가 러닝머신 한 4개인가? 러닝머신 4개, 사이클 2개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짜잘한 운동기구들 몇 개 있고, 그 정도더라고요. 수영장은 꽤 큰 편인데, 이게 아침에 6시인가부터
저녁 7시까지만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둘째 날에 수영장에서 놀려고 이제 아침 먹고 수영장에 갔는데 갑자기 직원이 와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물 가는 시간이라고 수영장 못 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로비에 물어봤는데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물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냥 위치가 프라카항역이 카오산로드나 왕궁이나 뭐 이런 그 시내라고 해야 되겠죠. 그쪽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근데 웬만하면 다 그냥 트레인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고 트레인 아니면은 택시 타도 되고 괜찮았어요 위치는. 그 둘째 날 일어나가지고 뭐 조식 먹었는데 조식이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빵이랑 볶음밥 같은 거 있었고 샐러드랑 무슨 누들? 그런 거 있었고 빵은 맨날 달랐어요. 어느 날은 프렌치 토스트 있고 어느 날은 뭐냐 크로아상 있는 날도 있고 머핀 있는 날도 있고 뭐 빵은 맨날 달랐고 메뉴도 약간씩 달랐어요. 과일도 매일 다르긴 했는데 아무튼 조식은 저는 괜찮았어요. 아무튼 그러고 첫날 이제 둘째 날은 짜뚜짝 시장에 갔는데 짜뚜짝 시장은 주말에만 열리는 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진짜 많고 진짜 더워요. 엄청 더워요 진짜. 그래서 저는 원래도 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제가 그때 10월 말 정도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가 하루에 이제 스콜처럼 낮에 싹 쏟아지고 딱 끊겨요. 그 우산을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산을 쓸 일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중간에 한두 시간 비 짱 내릴 때 그냥 어디 카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실내 구경하고 나오면 또 날씨가 비가 안 와요. 그 짜뚜짝 시장 가서는 쇼핑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권 케이스를 일단 사고 그 유명한 여권 케이스 잠깐만 아 어딨지? 이거 샀는데 이게 이 여권 뭐지? 이 겉에 요거 케이스 색상 선택하고 이 위에 박을 거 이거 하나 로고 선택하고 이름 문구 해가지고 그 종이가 있어요. 종이에다가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드리면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거 위치랑 이거 정해가지고 한 30분이면은 금방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거 처음에 딱 받았는데 이 클리어에서 스펠링이 잘못 찍혀나와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수정해가지고 다시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샀냐면 샌들 샀고 근데 샌들 진짜 싸게 샀어요. 진짜 대박 싸게 샌들 한 5,000원 정도에 샀고 팔찌도 샀고 그 수영복도 샀거든요. 수영복 제 거랑 혜준이 거랑 해가지고 4만원인가? 4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진짜 싸게 샀죠 두 개 해서. 진짜 돈 완전 넉넉히 가져가면은 캐리어 터질 때까지 쇼핑해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짜뚜짝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마사지 호객행위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 뭐 30분에 150바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데 거기 이제 발 마사지도 있고 뭐 많은데 거기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또 발 마사지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택시 타고 망고탱고 가는데 망고밥을 꼭 드셔야 돼요. 여러분 방콕에 가면은 망고밥을 진짜 꼭 드셔야 되는데 이게 망고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런 해괴망측한 음식을 왜 먹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망고밥이거든요? 이렇게 망고랑 그 약간 찹쌀 같은 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 위에 코코넛 연유? 그런 거 뿌려가지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망고랑 같이 이렇게 먹는 건데 이게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무슨 맛이라고 설명 못해요. 진짜 새로운 맛이고 그 밥 삐라기보다는 디저트에 가까운 느낌이긴 하고 이게 달달한데 상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 평소에 먹는 밥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망고랑 떡이랑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망고탱고가 시암에도 있고 아시아티크에도 있는데 아무데나 가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나서 팁사마이 그 엄청 유명한 거 팁사마이의 슈퍼파타이 그거 먹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그게 무슨 맛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일반적인 파타이보다 좀 간이 약한 느낌? 그 톡 쏘는 맛이 좀 덜해요. 저는 그냥 그랬고 그리고 이 팁사마이 이거 슈퍼파타이 안에 들어가는 새우가 타이거 새우라 그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새우가 진짜 크고 완전 고기 맛이 나요. 그 새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고기 맛이 나요.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저는 방콕에서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왓푸사원이거든요. 제가 사원 이런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 왓푸사원에 고양이들이 진짜 많아요. 고양이들이 방콕 어딜 가도 다 그렇긴 한데 그 고양이나 들깨가 되게 많은데 걔네가 사람의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바닥에 이렇게 막 널려 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착한 고양이들이 많아. 그리고 왓푸사원에 또 그 유명한 게 메디컬 마사지 스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사지를 받았는데 진짜 겁나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도 그냥 발 마사지만 받았고 그 전신 마사지 같은 것도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오픈돼 있어가지고 약간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툭툭이도 타봤는데 툭툭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멀미나고 그 매연 냄새 엄청 많이 나오고 재밌어요. 딱 한 번 타볼 만해요. 아 맞아 맥도날드 콘파이 이것도 먹어봤는데 그 마트 가면은 여러분 콘치즈 톡톡 만두 팔거든요. 해태에서 나온 거 그 콘치즈 톡톡 만두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 사서 드세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땡무반 와 땡무반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저 수박 싫어하거든요. 수박, 멜론, 참외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태국에서 먹은 땡무반은 수박이 아니야. 그건 수박이 그런 맛이 날 수가 없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방콕에 유명한 3대 국수가 끈적국수, 갈비국수, 그리고 뭐지? 어묵국수인가? 그거 있었는데 어묵국수는 안 먹었고 끈적국수랑 갈비국수 두 개를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끈적국수랑 갈비국수 그 가게가 근처에 있어요. 두 개가 근처에 있고 둘 다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고 오픈돼 있어요. 매장이. 너무 더워요. 그래도 갈비국수집은 그 날이 좀 선선하기도 했고 갈비국수 먹으러 간 날이 좀 선선한 편이기도 했고 바람도 불고 갈비국수가 뜨겁게 나오지가 않고 그냥 따끈한 정도로 바로 나와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는데 끈적국수는 그날 진짜 더웠거든요. 그리고 끈적국수 먹으러 가는 길에 저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카오슨로드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구글 지도가 건물을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일단 구글 지도가 하라는 대로 건물을 뚫고 지나가려고 건물에 들어갔더니 경비원이 나와서 여기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가는데 또 길을 잘못 들어서 무슨 그 주택단지? 빌라단지? 이런 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들어왔고 거기가 다 똑같이 생겼고 나가는 길을 모르겠고 쭉 가면 나가는 길이 있겠지. 후문이 있겠지.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왔으면 후문이 있겠지. 그래서 쭉 가는데 중간에 들깨를 만났어요. 들깨인지 키우는 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개를 두 마리 만났거든요. 처음에 만났던 개는 진짜 큰 완전 리트리버? 까만 리트리버 같이 생긴 애였는데 걔는 되게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처음에 너무 커서 무서웠는데 이렇게 바닥에 털썩 눕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지나갔는데 불독 같은 진짜 이만한 불독처럼 생긴 엄청 무서운 개를 만난 거예요. 근데 걔가 우리를 보고 계속 짖는 거예요. 진짜 엄청 진짜 쉬지도 않고 계속 짖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앞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등을 보이면 또 안 될 것 같고 뒷걸음질 쳐서 가야 되나? 근데 이렇게 가면은 다시 온 길로 다시 가는 건데 진짜 어떡하지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막 이제 땀 한 바가지 나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길에서 그 개랑 대치하면서 한 진짜 5분? 5분 정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둘 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떡하지? 서 있었어요. 그 개가 큰 것도 큰 거고 짖는 것도 짖는 건데 그 눈빛이 진짜 무서웠어요. 완전 밤이었는데 눈이 막 번쩍번쩍하면서 막 와 진짜 내가 살면서 만났던 개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그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 조깅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걔 이렇게 쫓아줘가지고 가긴 했거든요. 끈적국수를 먹으러 가긴 했는데 일단 그 들깨를 만났던 그 사건 때문에 이미 너무 지치고 그 너무 긴장하고 있다가 풀리면은 갑자기 피곤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무섭고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끈적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이 없고 사람들 막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국수 이렇게 먹고 있고 그리고 국수가 딱 나왔는데 엄청 뜨거운 거예요. 제가 뜨거운 거를 못 먹거든요. 잘 엄청 뜨거 진짜 엄청 뜨겁고 국수 엄청 뜨겁고 옆에 사람들 다 붙어있고 에어컨 안 나오고 막 등에서 땀나고 그 솔직히 끈적국수 무슨 맛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편집하면서 보니까 맛있다고는 하는데 무슨 맛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 갈비국수는 진짜 맛있어요. 갈비국수가 딱 그 갈비탕을 엄청 진하게 만든 국물에 쌀국수면이랑 고기랑 이런 거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갈비국수는 진짜 맛있었어요. 갈비국수는 지금도 또 먹고 싶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방콕에서 먹은 것들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딸란로빠이 야시장에 갔는데 거기는 또 되게 먹을 게 많더라고요. 짜뜻짝은 기념품 같은 거 사기에 좋았고 딸란로빠이는 진짜 그냥 먹으러 가는 야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거기서는 못 먹었지? 뭐 이것 좀 많이 먹었는데 바나나 로띠랑 근데 사실 바나나 로띠는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딱 상상이 가는 그 맛? 예상할 수 있는 그 맛? 그 정도라서 막 별로 생각나지는 않고 무슨 와규 스테이크 같은 걸 먹었거든요. 와규 스테이크 위에 후추같이 그 양고기 소스 같은 걸 이제 뿌려가지고 즉석에서 구워주더라고.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고기가 소고기인데 씹으면 씹는 대로 육즙이 계속 나와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거는 그것도 진짜 또 먹고 싶다. 그리고 딸란로빠이에는 해산물이 진짜 많아요. 그냥 거의 해산물이고 해산물이 아닌 걸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희는 해산물을 안 먹거든요. 해산물 안 먹고 해산물 진짜 싫어해가지고 또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가면은 진짜 천국일 것 같아요. 거기 방콕 여행의 후기는 맛있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 아 방콕 편집하던 거 브이로그 편집하던 거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너무 힘들다.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갑자기 힘들어졌어. 아무튼 이제 6시니까 또 편집하고 배가 고파지면 또 밥 먹고 자야겠어요. 아무튼 방콕 갔다 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오래 켜놓고 있었군. 아무튼 그럼 저는 이제 다시 편집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에 갑니다. 목도리 했어요. 머리 여기 청각이 겁나 싫어. 아우 힘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다 쓰레기구나. 이게 원래 딸기가 메인인데 그게 딸기가 요즘 수급이 불안정하대. 아 맞아요. 딸기철이 아니라 딸기철이 봄인가요? 약간 겨울 한겨울? 겨울이 아, 한겨울이에요? 어 약간 1월 막 아. 그때쯤 사진 찍어야 돼. 아 어플을 써주고 싶은데 그냥 대충 찍어. 성능이 좀 떨어졌는데 그냥 대충 먹어. 괜찮아. 지금 저 위한 날 맞죠? 이게 칠리 칠리 파스타. 맛있겠다. 빵이랑 같이 나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플라스 너무 크다. 여기 썰려 있는 고기는 풀대 포크고요. 네. 위에 있는 건 비틀비틀 스케치예요. 네. 올리브영에서 브러쉬 두 개 샀어요. 올리브영 뭐지? 파우더 브러쉬랑 리얼테크닉스 블러셔 브러쉬 두 개 샀고 오늘 달이 엄청 예뻐서 달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는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달이 안 보이는데 달이 완전 낮게 떠 있었거든요. 엄청 큰 반달인데 엄청 낮게 떠 있어요.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배는 별로 안 고파서. 뭐야, 왜 확대가 돼 있었어? 먹었어? 드세요, 님들. 바베큐 샐러드. 바베큐 샐러드 뭐시기? 나도 뭔지 기억 안 나. 오빠 여행을 좋아하셔가지고 전해주면 빨리 와가지고 내 집 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근데 둘이 사연 딱 보더니 사람 그렇지 다 치우는 뭐야 이거? 괜찮다 한 번만 해줘. 난 싫어. 괜찮다. 갑정서 나? 사 알고는데. 코모카를 좀 한 거야? 네 나는 내 미래를 알거든. 어 근데 코모카 한 달 후에 진짜 잃어버려. 진짜 잃어버릴만 해. 오른쪽 삽니다. 왼쪽 삽니다. 에어팟 왼쪽 삽니다. 100%야. 우와 이거 봐. 야 너무 귀여워. 이게 내 거겠지? 그 순간을 찍어야 돼. 대박 파파. 지금 집에 가는 중인데 아까 점심에 나왔는데 저녁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좀 정리하고 자야겠어요. 그러면 12월 브이로그에서 만나요.